지금 뉴스 속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다시 전해드리죠. 검찰이 원래는 내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많은 언론 보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하, 야 이렇게 되면요. 지금 검찰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앞서서 영장을 지금 청구한 걸로 보이고, 이게 원래 오늘 영장 청구할 것이 검찰의 시간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검찰이 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이 검찰의 사법 스케줄과 조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검찰의 나름의 의지로 풀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신 분이기 때문에 단식의 중단을 하든 말든 검찰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과 관련해서 200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사법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표는 실려갔고 영장은 청구됐고 그러면 오는 뭐한 21일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영장 청구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오늘 예상했군요. 예상을 했는데 저는 한 오후 정도에 청구하지 않을까, 한 2시, 예. 3시 이 정도에. 그런데 시간이 오히려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단식 관련해서 뭐 출퇴근 단식 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할 만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일이니까 할 만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20일 가까운 그러한 단식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할 때뭐 이야기했었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그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조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제 내각이 뭐 총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전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막 하니까 속보가 뜬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 끊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네. 이건데,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한 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되기 한참 이전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신분에서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체포영장 청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검찰이 이 개인 혐의와 관련해서 당대표가 단식을 해서 건강이 악화됐다고 해야 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정치 검찰이 되는 거죠. 오히려. 왜그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객관적으로 해야지 뭐 누구는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그 수사를 안 하고 뭐 누구는 그냥 그 듣보잡 변호사라고 해서 수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야당 대표의 지위도 갖고 있지만 피고인이면서 피의자의 지위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수사하고 하는 것이 야당 대표이니까 야당을 그 탄압하기 위해서,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야당이,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았던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로 선출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잘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구속영장 청구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일 텐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동의안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난감한 상황에 그 처해질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단식이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부결시키자니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 전재수 의원님부터 아, 예. 이번에는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결시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시원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그 영장 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결국은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 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단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어차피 그 이제 뭐한
이달 말 정도까지는 국회에서 이게 그 표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금방 잡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기력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뭐 10월 초나 중순이나 이 정도의 기일 잡으면 그때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영장 기각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상세한 이야기 나눠드리겠고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21일 내지는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가게 되고요. 과연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지 부결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여부와 관련된 궁금증인데 지금 건강은 악화됐고 의료진도 당 지도부도 더 단식하지 말자라는 결론은 일찍이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단식은 멈추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뭐 단식이 제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본인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적으로 보면 뭐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또 건강에 대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것이 그러면서 단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또 어떤 비판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액,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예. 단식을 한다는 예. 것이 좀 모순된다. 그렇죠. 의사의 의견을 짓고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병원에 있는 단식이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또 한 번의 비판이 있을 수. 그러니까 본인이 단식 의지는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예. 실질적인 단식의 형태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중단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회의장 민주당 본회의장 국면, 그러니까 본회의장 의총 국면으로 전체 이목이 쏠릴 겁니다. 과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뭐 가결하는 예. 시나리오, 30명만 남은 시나리오, 뭐 민영배 의원처럼 다 아예 안 들어가는 시나리오, 뭐 정청래 의원처럼 부결시키는 시나리오 이런 거 있습니다만 실제 의총 안에서 친명과 비명 간에 어떤 논란을 할 것이냐. 오늘부터 뭐 보니까 민주당 의총이 잡히는데 서서히 그런 부분으로 촉각이 맞춰지면서 어쨌든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는 후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배임 200억 원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 잠시 후에 정익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제가 전재수 의원님 긴급 의총이 지금 잡혔죠 오전에?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10시 반쯤 국회에서 박강원 원내대표 대표 연설이 좀 10시에 네. 잡혀 있었는데 그것에 앞서서 9시 반에 긴급하게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민주당 의원들 지금 다 소집됐어요. 네. 그럼 긴급 의총에서 논의될 의제는 아마도 뭐 대표의 단식 그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검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곧 닥칠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긴급하게 오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변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전에 네. 이제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오게 되면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당이 대응을 할 거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기조였는데 예. 지금 19일째 이제 단식을 하면서 오늘 이제 아침 6시 55분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제 긴급 이제 호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검찰이 바로 불과 이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한 두 시간 네. 두 시간 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저는 2년 동안 여러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2년 동안 여러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여러 수백 명의 사람을 소환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기소가 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수사가 되고 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굳이 실려가는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 왜 좀 그러냐면, 비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했고 앞으로도 할 텐데 굳이 병원에 실려간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법도 엄정하고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한 사법이 아니고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야만적인 얼굴을 한 사법 행위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어차피 2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해왔는데 굳이 19일 동안 단식이 돼가지고 저체온증에 부정맥까지 이 저혈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에 이 과연 이것이 사람의 얼굴을 한 사법행위인지 저는 예.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전재수 의원이 강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얼굴을 한 사법이 아니다. 야만스럽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꼭 대표가 실려가는 날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고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잠시 후에 있을 의총에서 이런 기류들이 좀 감지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꼭 대표가 실려가는 날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냐? 야만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국민들도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빨리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그러니까 거를 혹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이런 민주당 내의 어떤 그렇죠. 결속을 염두에 둔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곁가지를 다 덜고 본질만 이렇게 놔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불거졌던 이 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네.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많이 겪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법의 영역인데 이재명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사법적인 혐의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온통 흔들리고 있는 정치 영역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빨리 검찰의 시간을 털어버려야 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저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혼돈을 줄이고 민주당의 선택, 이재명 대표의 선택의 시간으로 넘겨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에 가결돼서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거는 그냥 정치적인 선언적인 의미였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뭐 늘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 여론에 하도 이게 몰리다 보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 그때 숨어있던 게 있잖아요. 정당한 영장일 경우 이 정당한이라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한 서너 달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정당하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연히 이거를 지금도 이제 벌써 이제 공개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부결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사실은 단식을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지요. 지금 또 끝내 의료진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급급내 오늘 아침처럼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저항한다는 틀을 쓰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마저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미 없애버렸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에 의한 교섭단체 연설이 본회의장에서 있어요. 18일이죠. 그다음에 20일 날은 저희당 윤재혁 원내대표에 의한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요. 본회의가 두 번 있어요. 그리고 21일 날 본회의 안건심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법무부 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올 경우 그러면 빠르면 목요일 21일도 예. 조금 늦어지면 다음 주 25일 예정돼 있는데 아마 그때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 가부결 여부가 결정이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걸 예견하고 이른바 집안 단속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단식 퍼포먼스 아니었느냐, 이거와 별개로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앞서 하필 실려가는 날에 쳐도 그때 치냐, 야만스럽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